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네. 네, 구호를 좀 외쳐. 예, 네, 우리 성문방 학교 학생들의 흥겨운 풍문 장단입니다. 자, 깃발 흔드시면서 함께 흥을 돋궈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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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러분, 깃발 흔들면서 같이 흥겹게 풍물장단에 맞춰주십시오. 후! 네, 우리 성문방 학교 학생들입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을 힘차게 풍물 공연해 주셨습니다. 자,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한 칸씩 거리 두기로 한 칸씩 비워두시고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리 아 그냥 앉아야 됩니까? 예, 그냥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격이 이미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 두기로 간격이 의자 간격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예, 참여하신 분들 앉아주시고 자 마무리하는 우리 힘차게 구호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우, 너무나 일찍 오시느라고 식사를 못 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철도 있자! 철도 있자! 철도 있자! 누가 일까? 누가 일까? 미국이 안 된다는데! 헛소리! 눈치 보지 마! 쫄지 마! 네. 아, 아. 아. 네, 행사에 앞서 오늘 방금 물론 구호를 연습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화의 생명줄 남북철도를 연결하자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연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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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뒤에 세 번만 반복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평화의 생명줄 남북철도를 연결하자! 공동 번영의 젖줄 남북철도를 잇자! 미국은 대북 제재 해제하라. 문재인 정부는 철도 연결에 나서라. 네, 이번 구호는 제가 철도 잇자 하면 철도 잇자 하면 여러분들은 남북 잇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철도 잇자. 철도 잇자. 네. 다들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평성사 청년회 회원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준에서 왼쪽을 한번 보시면 경의선 철길이 보이는데요. 굳게 닫혀있는 통문, 하루빨리 다시 열리길 기원합니다. 분단도 철도 운행 중단도 모두 외세 때문이었습니다. 철도 연결과 분단 극복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마음에 새기며 묵념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모두 묵념!
중요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남북철도익기 대행진 추진위원회 오혜란 집행위원장님이 간략한 구두 보고와 함께 참가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3주년인 4월 27일 부산역을 출발한 철도익기 대행진은 오늘 이곳 철도가 끊어진 임진각에서 행진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대행진에는 70일 동안 137개 정당 시민사회 종교단체 회원들과 시민 5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남북철도익기 상징 조형물을 끌고 밀며 철도를 잇자 남북을 잇자는 대행진의 호소에 보수와 진보 남녀노소 지역과 입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시민들이 엄지척으로 호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행진을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평화 통일 열차의 노반을 깔았다는 성과가 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철도익기 대행진은 온몸으로 쓰는 평화의 새 장정이었습니다. 철도익기 대행진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 철도를 잇자는 민족의 호소에 궤도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한 통일운동의 새 전형이었습니다. 철도익기 행진은 미국이 철도를 잇기를 방해하면 우리가 철도를 잇자는 자주운동의 새 발걸음이었습니다. 2021년 철도익기 한반도 평화대행진 마감을 기념하고 이제 일상에서의 행진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관련 기관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오늘 철도가 끊어진 중단점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까지 애쓴 철도익기 대행진 추진단체들 그리고 오늘 행사에 참가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주관단체입니다. 전국철도노조 박인호 위원장님과 조합원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위원장님과 조합원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위원장님과 조합원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일영 공동대표님, 고영대 공동대표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평화철도 권영길 이사장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조형물 제작에 힘써주신 민경준 작가님 여기 어디 와 계실 텐데 예. 그 다음에 오늘 참가하신 분들과 참가단체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연 향인교회 목사님, 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 김은경 목사님, 천중교 의정부교구 정평희 상지종 신부님, 까리스타 수녀회 성가 소비 수녀회 수녀님들, 희망내일 황광석 상임이사님, 천주교 서울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황은미 권오헌님,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 최희신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교회 윤무진님과 교인들, 동학실천연대 이재선님, 중부 안양6.15 신영배님과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양미의 대표님과 회원님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안김정의 회장님, 평화어머니회 이명옥님, 천주교 정의교연 사재단 강한옥 국장님, 군포 1인 풍물 이경진님, 부천시민연대에서 같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 정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부대표 박인숙님, 노동당 현린 대표님, 정의당 파주시 위원장 이상헌님, 노동당 차윤석 파주시 위원장님, 그리고 정의당 인천시장 문영미 위원장님 오셨고요. 진보당에서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함 접수가 안 돼 있어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추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강주수 인천 지역 상임 지역연대 상임 대표님, 흥사당 고향지부 조항원님, 고향 평화누리 최준수님, 파주 접경 평화연대 이종성님, 예, 파주 결의하나 이병호님, 천정연 김선실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청소년들 참석하셨는데요. 성문박학교 권재형 교장 선생님과 고등학생 학생들 같이 오셨고 논산 풍물패 두드림 윤여진 선생님과 풍물패원들 같이 오셨습니다. 윤조덕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운동본부에서 오셨습니다. 고순옥 수녀님 오셨습니다.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평통사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와주셨는데요. 멀리 여러 지역에서 오셨는데 가장 멀리서 오신 해남의 우리 박승규 대표님과 김영자 선생님 소개로 이제 가름하는 걸로 하고 이제 소개가 누락된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이따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진각 마무리 행사 인사말을 평화철도 권영길 이사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권영길 이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봄날에 부산역에서 출발한 남북철도 있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을 오늘 초겨울날 남역당 끝자락인 이곳 임진각에서 일단 멈춥니다. 그동안 여름땡볕 아래서도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남북철도를 이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자는 열정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 대행진을 일단 멈춥니다.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저 임진강을 건너서 북녘당을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 대행진이, 우리의 평화 열차가 북녘당을 가로질러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로막혀 있습니다. 외세가 한반도를 잘라버리고 미국의 사주를 받은 껍데기 유엔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북철도 있기 우리의 평화 대행진은 바로 껍데기 유엔사의 그 가로막는 것을 떨쳐버리고 철조망을 걷어내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는 대행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주신 모든 분들,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행사를 가지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지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투쟁으로 기업과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산역에서 4월 27일 출발한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철도 있기를 한반도 평화 만들기 핵심 사업으로 합의하고 그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진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에게 4.27 합의 이행하라고 요구했고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아예 4.27 합의를 파괴해버리겠다, 군사 합의를 파괴해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내년 봄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행사는 그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가로막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남북 철도를 잇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전국 공공 운수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현정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공 운수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끝끝내 남북 철도 있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을 만들어주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임진각을 오면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이 한반도의 아픈 허리를 보면서 지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저 철조망을 걷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 동지들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철도 있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어쩌면 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 한때의 철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같이 보았을 겁니다. 제 뒤에 계시던 어르신이 저건 길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철새는 이렇게 남북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는 외세에 의해 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임진각에서 철도를 하나로 잇고 그리고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잇는 이 마음이 모여져서 우리도 철새처럼 자유로이 남북을 드나드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부산에서 출발할 때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도 함께하는 주체단이었지만 정말 부산에서 임진각까지 이 코로나 전국에 완주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엄청 무거운 한반도 조형물을 끌고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비바람 맞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걱정은 기후였다라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대구 구간을 함께 걸었는데 대구 구간 어떤 지역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약간 어떤 반응이 올지 긴장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시민들이 더 열렬히 환영해주고 저는 돈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만 원을 주시면서 음료수 사 먹고 쉬어서 천천히 하라고 돈 만 원을 받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권영길 대표님 말씀처럼 임진각에서 오늘 4월부터 시작한 대행진은 끝나지만 저는 여러 선배님들 동지들이 만들어주신 이 한반도 평화 대행진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권과 자본에 의해 두 개로 나뉘어진 우리 철도를 먼저 하나로 만들고 그 하나된 철도가 원산을 지나 러시아 자작나무 숲을 지나 정말 영국 가서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가 그동안 평화통일 사업에 열심히 많이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과 동지들이 길이에서 목소리로 발걸음으로 만들어주신 가장 큰 성과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모아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철도가 남북을 오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우리 세대에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우리 후배들,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공공운수노조 25만 조합원들이 이 길에 한 명이라도 더 동참할 수 있도록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평화의 생명줄, 남북철도를 연결하자! 공동 번영의 젖줄, 남북철도를 잇자! 네, 다음으로는 공연 순서입니다. 경기문화예술노조에서 그대 오르는 언덕과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시쇠 줄로
민중이 주인 되는
다음으로 행진 참가자 중에서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진에 참가하시는 이금선 할머님과 따님인 조섬근님은 이산 가족이십니다. 할머니는 피난길에 남편과 아드님과 헤어지셨습니다. 올해 95세이십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쩌지 못한 인간에다가 이렇게 마이크 줘서 고맙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지? 기차가 연 철도 기차가 빨리 기차 연결이 돼서 북한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가서 좀 보고 오기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옳게 걸지도 못하고 이러는 인간이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 해주십시오. 네. 요즘 저기 모녀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엄마랑 같이 여러 군데 여행을 다녔지만 북한은 한 번도 못 가서 엄마랑 같이 모녀 여행을 한번 가고 싶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붙이실 텐데 행진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 저희 행진 참가 사진 액자와 꽃다발을 준비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행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참석하신 분 추가 소개하겠습니다. 전북 NCC 유병균근 강훈식 목사님, 진보당 정강주 고모님, 안소희 전 파주시 의원님, 김지선 고양시 자통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코리아회 명경주 이사장님,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정상시 목사님과 회원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다짐 글은 철도노조 이상구님과 평통사 이예지 청년이 낭독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2021년도 남북철도 있기 대행진을 마치며 참으로 긍지요 자부심이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발표 3주년을 맞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자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부산역을 출발해 이곳 임진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 모두의 가슴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평화, 번영, 통일의 노반을 깔겠다는 일념으로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 행진 선두에 섰던 초등학교 어린이들로부터 90대 노구에도 가족과 함께 행진에 참여하신 실향민에 이르기까지 행진단은 엄지척을 들어 환영해 주신 수많은 지역 시민들과 교감하며 더없이 큰 보람과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행진에 참여해 보았지만 이번 행진처럼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즐겁게 행진하기는 처음이라며 야근으로 졸린 눈 비벼가며
조형물을 밀었던 한 철도 노동자의 짧은 소감 한마디를 통해 남북철도 있기 염원이 행진단을 넘어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행진단을 맞는 임진각은 그저 쌀쌀하기만 합니다. 저문은 늦가을 날씨 때문만은 아닐 것이며 코로나로 행진이 중단되었기 때문만도 아닐 것입니다. 남북철도 있기에 물꼬가 터지길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6.15, 7.27, 8.15, 9.19, 14 등 그 많던 계기 다 흘려보내고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미국의 대북 제재를 돌파하려는 의지도 남북철도를 이어보려는 노력도 문재인 정권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 주된 책임은 미국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이 땅에 들어온 미국이 한반도 지배를 위해 한 첫 번째 일이란 바로 한반도와 남북철도를 남북으로 두동강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남북분당과 남북철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남북철도 있기는 75년 넘게 유지되어 온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로 가는 시작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과 주한미군이 껌껌이 남북철도 있기를 가로막고 나선 것도 북으로 반출되는 철도 물자가 전용되는 것을 우려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 남북 대결과 분단이 무너져가는 상징으로 비치는 것을 더 우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행진중에 그토록 목청껏 외쳤습니다. 미국의 호의에 기대서는 결코 남북철도를 이을 수 없다고. 지금이야말로 관건은 문재인 정권의 주동적 조치입니다. 남북철도 있기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비록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가 서슬프게 살아있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2019년에 이어 재차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데서 보듯이 남북철도 있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엄연한 사실일진데 남북이 철도를 연결해 사이좋게 지내고 좀 더 잘 살아보자는데 세계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보자는데 대북 제재를 어겼다고 해서 미국과 유럽이 보복한들 그 폐해가 하나가 된 남북 경제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며 남북 경제를 하나로 잇고 유라시아 경제를 연결하는 데서 오는 편익보다 더 크겠습니까? 설령 그 피해가 작지 않다고 해도 민족이 하나가 되고 평화, 번영, 통일을 구가한다면 미국과 일본, 유럽의 보복은 무색해질 것이며 그들도 보복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투어 남북 경제에 편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남북 경제협력 재개, 남북철도 있기에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 채택에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분명 종전선언은 미국의 지배를 약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점으로서 그 정치, 군사적 상징성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구속력이 없어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가져오지 못하는 한계 또한 명백합니다. 더구나 종전선언 채택을 빌미로 남북철도 있기 등 남북경제협력이 후순위로 밀린다면 종전선언 채택의 의미는 크게 퇴색할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은 종전선언과는 달리 남북이 주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자 종전선언 채택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자 동시 추진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남북철도 있기는 문재인 정권이 단 한순간도 뒷전으로 밀어놓을 수 없는 항상적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대행진을 마감하지만 이후에도 대중 속으로 일상적인 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내 포기한다면 다음 정권이 철도 있기에 나서도록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오늘 이곳 철도 중단점에 설치하는 조형물은 2021년도 남북철도 있기 대행진 마감을 기념하는 것이자 이후 대중 속 일상행진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모으는 상징물로서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5천여 명의 대행진 참가자들의 땀과 노고와 의지를 되새기며 이후에도 중단 없는 남북철도 있기 행진을 벌여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이 조형물을 끌고 북녘 땅으로 가 그곳 동포들에게 북미,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남북철도를 잇기 위해 남녘 동포들과 함께 이렇게 노력했노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쉼없이 달려나가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남북철도 잇기 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구호 외치겠습니다. 뒤에 어절 세 번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하라! 문재인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하라! 철도 잇자 하면 여러분들은 남북 잇자 잊지 않으셨죠? 해보겠습니다. 철도 잇자! 철도 잇자! 철도 잇자! 네, 이제 조형물을 철도 중단점에 설치하기 위해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형물과 이제 풍물패들이 행진 대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앉아 계실 건가요? 네, 일어나 주시고요. 그 이제 코스는 여러분이 앉아 망배단을 바라보시고 조형물을 뒤에 따라서 이동하실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시 행진과 같은 대열로 조형물 뒤편에 쓰시기 때문에 자, 깃발 다 챙기시고요. 아까 여러분 이 드셨던 것들 다 챙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잠시만요. 취재 오신 기자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설치 장소는 이쪽이 아니고요. 이 건물 뒤편에 보시면 철도 중단점이라고 되어 있는 표지석이 있고 그 앞에가 오늘 저희의 조형물 설치 장소입니다. 기자분들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의 피땀 눈물이 우리 국민들의 철도 잇기 열망이 담긴 조형물을 설치하러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예, 힘차게 자 풍물 장단에 맞추어서 여러분 힘차게 조형물 뒤편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얼쑤 네 인사는 저쪽에 가서 하시고요. 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깃발 흔들면서 조형물 뒤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형물은 지금 우리 통일, 평화 통일의 미래 세대인 우리 성문방 청소년들과 평통사 청년 회원들이 함께 이 조형물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 조형물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함께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대열 순서대로 쭉쭉 함께 합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우리 외쳤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철도 잇자! 철도 잇자! 철도 잇자! 누가 잃을까? 누가 잃을까? 미국이 안 된다고 하는데 눈치 보지 마! 졸지 마! 좋습니다. 예, 풍물 상단에 맞춰서 깃발을 흔들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잠시 후에 이쪽에 오셔서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이동해 주십시오. 네, 여기 남아 계신 분들 쭉쭉쭉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은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철도 입장! 철도 입장! 남북 입장! 철도 입장! 남북 입장! 누가 이을까? 우리가 이어요! 미국이 안 된다고 하는데 헛소리! 눈치 보지 마! 졸지 마!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철도 조형물 쪽으로 기념 촬영은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철도 조형물 설치장